자,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최신의 SUV 차량은요, 1,000만 원 안쪽, 약 900만 원대 가능한데요, 옵션 꽉 차 있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좋아하시는, 요즘 굉장히 좀 인기 좋은 것 같아요. QM6, 이렇게 준 대형급 SUV 준비했습니다. 900만 원대 떨어졌는데요, 연식 17년식입니다. 어떨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QM6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제 준 대형급 SUV. 그러니까 라인업 중에 가장 최신형의 모델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모델이고요. QM6라는 모델이 오늘 900만 원대 나왔다는 거. 등급 자체도 최상위 등급이라는 거. 보시는 컬러, 약간 블루빛 계열인데요. 사실 색상이랑 차량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면은 사실 산타페 혹은 소렌토 한 13년식 전으로 이렇게 요 정도 금액대가 떨어질 텐데요. 오늘은 17년식 QM6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최초는 이제 16년 10월에 등록한 17년식이고요. 주행거리 현재 15만 7천 키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오일류에서는요, 누이 없이 깔끔하고요. 사고 이력에 있어서는요, 교환 세 곳, 본네트, 좌측 휀다, 도어 되어 있고요. 인사이드 패널엔 판금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QM6 2.0 DCI 이륜구동이고요, RE 등급, 최상위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됐습니다. 900만 원대 한번 최저 금액으로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이제 이렇게 사실 동급 브랜드 대비해 가지고요, 최신 연식을 최저 금액으로 가져갈 수 있는 차는 단한 건데 저는 QM6 오늘 준비한 이 차량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산타페 DM 어때요? 소렌토 어떻습니까?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최소 두세 번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바뀌었고요. 산타페도 마찬가지죠. 근데 얘는요, 지금 보시는 차가 지금도 판매 중에 있습니다. QM6 최신형 모델을요, 900만 원대 인도가 가능하고요. 17년식의 키로수도 10만 키로 중반대. QM6 내구성 정말 좋습니다. 키로수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아쉽게 인사이드 패널에 판금 올라갔죠. 교환 아닙니다. 사실 사고 이력에는 유사고 들어가긴 하지만요, 사실 주행상 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무조건 확신을 드리면서, 등급 자체 최상위 등급이잖아요. 또 알리 등급, 실내 열선, 통풍, S링크까지 다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옵션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금액 970만 원에 요상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 계열의 QM6입니다. 그래서 색상이 좀 확 눈에 띄어요. 그래서 나는 나 이렇게 나 단칼라 블루 칼라 좋아해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더욱더 좋아할 것 같고요. 헤드라이트는 기본 LED 안개 등 전방 색소 기능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사실 이런 QM6 모델은 지금 판매되는 게 뭐 2천만 원 중반대까지도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아래쪽에 10만 킬로 중반대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행운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고요. 자, 금호 타이어 잔여량이 약 30-40% 정도 남아있고, 휠도 기스 없이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사이드 미러 쪽에는 램프도 하나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들어오시면 이제 뭐 S링크 옵션 추가해놨고요. 뭐 양통풍에다가 옵션도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해주셨고요. 뒤쪽으로 오시면은요, 이렇게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공간도 참 넓고,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한 차량이고요. 뒤쪽에는 이제 이렇게 휠도 기스 없이 깔끔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0-50% 정도 잔여량 남아 있습니다. 자, QM6 신형 모델, 17년식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요, 다들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런 모델이고, 그러니까 삼성, 뭐 쌍용 이제 이렇게 현대기아를 제외하고는 이제 브랜드 가치가 좀 하락이 되면서 중고차 가격도 같이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뭐 가격을 워낙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랙박스 같은 떨어졌네. 자,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공구함 마련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6대4 폴딩 다 가능하고 공간도 아주 넓게 잘 빠졌네요. 자, 최신의 차량을요, 단돈 970만원의 인도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실내 좀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 들어왔고요. 뭐 사운드도 보스 사운드 S링크 올라가져 있고, 자 먼저 이렇게 도어 쪽에는 윈도우 버튼 올라가져 있습니다. 전동 접이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시트는 기본 전동, 예, 전동 시트입니다. 핸들 보여주시면 왼쪽에는 이제 이렇게 볼륨 버튼, 우측에는 이제 이렇게 블루투스 기능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열선 핸들, 열선 핸들도 포함되어 있고 블루투스 기능 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요, 시트 상태 너무 깔끔해요. 그리고 운전석 뒤쪽에 시트 상태 다 깔끔하고요. 위쪽에는 이제 블랙박스 기능, 하이패스 기능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는 보스 사운드 시스템, 그리고 후방 카메라 기능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버튼식으로 이렇게 사각지대에 운전 피로도 경보 시스템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열선 기능, 통풍 시트, 에코 버튼, ISG 기능까지도 다 올라가져 있습니다. 전자 파킹 브레이크도 적용되어 있고요. 당연히 기본 엔진 스타트 버튼도 버튼식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보면서 오늘 준비한 차량 이제 QM6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컨셉이 확실합니다. 싸고요, 연식 좋고, 등급 좋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M6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QM6 함께 했고요. 970만원입니다. 전액 할부 탁송거래 다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섬타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